인사가 좀 늦었네요. 황금족제비입니다. 오늘 안성 기산면에 나와 있고요. 진촌리 일대를 이동을 하여 기산리 일대를 잇는 그런 지류를 오늘 개척 탐사를 할 예정이고요. 지금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마땅히 할 만한 포인트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이 공장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지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축사가 많아서 이 가축 분뇨 냄새가 좀 상당히 난 상황이고요. 아, 여기는 그 회암 저수지이고요. 여기까지 올 동안 진촌리 그 일대 지류는 정말 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어요. 고개만 넘어가면 기솔리가 나오는데 믿을 거는 그쪽 지류 하나밖에 없네요. 지금 앞에 축사가 있습니다. 또 축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하천은 그다지 수질이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믿었던 기솔리마저 실망감을 주네요. 지금 북자리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목이고요. 여기서 한 2, 3km만 정도 더 라이딩하면 최초 제가 출발했던 진촌리가 나옵니다. 정말 이 일대를 돌면서 할 만한 포인트가 너무 없네요. 죄다 이런 포인트입니다. 여기는 그래도 호박돌들이 보여가지고 양반이네요. 대부분 다 그 고운 모래들? 고운 모래들로 다 뒤덮인 그런 포인트고요. 정말 오늘 탐사는 좀 망한 것 같습니다. 물에 발 한번 담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망한 적은. 양궁장이 보이고, 저쪽에 지금 활을 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잘못 쏘면은 큰일 나죠. 확실히 고기가 많아서인지 두루미도 많고 곳곳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네요. 진짜 하천을 이 깊이로 팠는데도 기반함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래가 쌓였다는 건데 그렇죠. 저는 최초에 차량 주차했던 곳으로 이동을 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
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는 꼭 금을 찾는 영상으로. 안녕하세요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, 어우, 눈. 진짜, 나무입니다, 나무. 와, 진짜 이 나무를 뽑을 괴력이 저는 없어가지고, 이 풀뿌리는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. 조금 그나마 공략하기 편한 그런 약한 풀뿌리를 좀 찾아봐야겠네요. 보이시나요? 미세 지금 두톨? 네, 두톨 나왔네요, 두톨. 이번에는 알금 하나랑 미세 한 톨 나왔습니다. 나오긴 나오네요. 단지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뿐이지 여기도 나오긴 나옵니다. 자, 이번에는 서경맥만 깨가지고 한번 패닝 해볼게요. 이제 암석이 되게 잘 깨지는 암석이라서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그냥 막 깨집니다. 손으로만 건드려도. 두 톨 나왔네요, 두 톨. 여기 보이시면 한 톨, 두 톨. 예. 네. 뭐, 다른 거는 다 금처럼 보이긴 하는데, 이 두 개가 찐입니다. 예, 얘네 둘. 이 석영을 한번 분쇄해 볼까요? 물론 그 돌을 분쇄할 때는 이 돌을 한번 달군 다음에 분쇄기에다가 없습니다. 삼겹살 같네요. 맛있어 보이긴 하네.
와. 까꿍. 요거츠 썼습니다, 요거. 한 시간 반 정도 탐사를 한 것 같고요. 개척 결과물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이거 큰 알금은 제가 스나이핑으로 잡은 거고, 그게 나머지 이제 미세 몇 톨 정도 이렇게 나왔네요. 확대해서 한번 감상을 하도록 할게요. 벌레가 들어간 흔적이 없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